여러분, 주여 삼창이라고 아십니까? 주여 삼창? 나는 만세 삼창은 알아도 주여 삼창은 모른다. 이 주여 삼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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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 크게 외치고 전체 통성 기도에 돌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사주의 교회, 예,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귀국해서 처음 부목사로 근무하던 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냥 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해임되었습니다. 예.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여간 기독교인들 하면 떠오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개그맨들이 그 스테레오타입을 회화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쳐들고 열광하면서 할렐루야, 미슈미다를 외치거나 또는 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독교인들의 스테레오타입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는 사회자나 출연자들을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회자는 너무너무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띠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복음성가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한 사람들의 표정이나 멘트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바람직한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지휘계통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 북한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 당이 정한 규칙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튀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해바라기처럼 김씨로부터 내려오는 방침과 또한 인정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개성과 창의성은 실종되고 생각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됩니다. 스테레오타입이나 획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로봇처럼 똑같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든 이유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또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일사불란과 획일화의 원인을 톰 피터스가 밝힙니다. 참 리더, 올바른 리더는 추종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하면은 추종자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리더들을 만들 뿐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못난 지도자들, 못난 목사들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 뿐입니다. 예, 튀었다가는 어떻게든지 자르고 자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아우성을 치는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불공평하셨으며 내게 침묵하셨으며 언제나 내게서 숨어 계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공, 번영, 안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 나는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번영을 약속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는 한 나는 가련한 추종자가 되어서 하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 때. 네. 근데 저는 무리라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없을 무자에 생각리자가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멈춘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지도자만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들. 네. 오직 안위만을 바라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번영 안위에서 생각이 멈춰버린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탄하게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삼손, 드보라, 기드온, 사무엘, 요나단,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그들에게서 획일화된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들처럼 그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과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색깔대로 아름답게 꽃을 피웠고 서로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합니다. 서로 자기 뜻을 따르라고 상대방 쪼아대기 시작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의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 개조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획일화되고 빗나가고 엇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거 가끔 봅니다. 그 꼬마들 정말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부모들은 뭐예요? 그 아이들을 그냥 그 가치를 알고 놔둡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격려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영광을 창출하여서 이웃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만 들어보면은 기도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데 그러나 쉽게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간증을 들려주고
교인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거나 또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있던 생각이 듭니다. 그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 처음부터 알아야죠. 예. 매번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번 당했으면은 오는 순간부터 알아야 되는데, 예,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 내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똑같이 예, 자기 거 달라고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되고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보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흥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리 말을 바꿨다 해도 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 사업 성공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준비가 부족했고, 예, 잘못된 상황 판단이 있었고, 노력과 능력이 부재하였고, 그 다음에 과욕, 예, 게으름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 기도가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기도만 하게 함으로써 그 다형성을 또다시 말살시켜버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구함이니라는 말씀은 기도의 어떤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은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정욕,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한다면은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욕심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차지하겠다고 열심히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하여도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번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삶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생각이 돌기 시작하고 새 길이 보입니다. 요즘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10평에서 살아가기, 예, 집은 10평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버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그때 비로소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예, 새로운 리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번영, 욕심을 버리라. 예. 그리고 정욕에 따라서 구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간음하는 여인이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번역들이 꽤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모이칼리데스인데 그 모이칼리데스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남자들은 괜찮고 그런 여자들만 책망할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이 모이칼리데스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예요? 야고보 사도는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칼리데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을 간음하듯 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이칼리데스. 예. 바알신은 번영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칼리데스는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 기복주의자들을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나는 세상에 그 부귀영화도 좋고 하나님도 꽁도 먹고 알도 먹자. 예,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이칼리데스야, 간음하는 것이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번영과 안위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주의자들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간음한 여인 같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번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 통함과 비애를 느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기복신앙자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웃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예. 로마 귀족으로 초대교회 장로가 된 폴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큰 건물을 만들었다.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자기 조국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성과 창의력,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상실하자 오직 자기를 과시하고 거대하고 그런 것들만 보여주는 큰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힘센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람쥐라도 아름답고 다람쥐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인들이 번영만을 추구하자 창의력과 상상력을 상실하였고 그저 과시를 위한 큰 건물들만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망했습니다. 예. 중세, 교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인생을 살 것을 강조했던 중세시대. 거대한 교회 건물들 무지 많이 지었죠, 그죠? 예.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답시고. 그런데 천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경제가 나빠서 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살 생각. 우리나라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복잡해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일은 있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가 보지 못했던 시대, 이제 개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각자 해야 할 일, 내 그릇은 요만해.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것이야. 그것을 통하여서 예, 그릇은 점점 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자본주의의 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번영만을 추구하던 자본주의가 천박한 상업자본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예. 그 결과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석학들이 모여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자본주의의 갈 길은 무엇이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을 사모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 왜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닮아가는 동안, 행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번영까지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선한이라는 뜻은 헬라어 아가토스인데 아가토스는 그저 착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다 쪽박찰 것 같고 거지 같아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온유함 가운데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40 자기네들 모임을 에이레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관건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번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체크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폴 틸리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이다. 우상은 반드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해버린다. 건강이 우상인 사람은 건강으로 인하여,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권력으로 인하여, 목회 성공이 우상인 목사는 바로 목회 성공으로 인하여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가족 제일주의, 예, 그러면 가족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자가 될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부귀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요 그리스 철학사 헤라클리투스에 따르면은 모순과 대립을 연결시키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모순과 대립.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순과 대립을 연결시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예. 여기 막대기가 있습니다. 모순과 대립은 양쪽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로고스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물어 그 대립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두 종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키고 남을 죽이는 활이 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 하프가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자신만 높이고 강해지기 위한 활만 만들어 왔고 설사 하프를 만들었어도 그 하프를 통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연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오늘 맹장로님 말씀대로 길은 열어주셨는데 이미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 그 길을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변혁 이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의 가치가 무엇일까? 내 아내의 가치가 무엇일까? 내 자녀들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뭐해? 쟤 안 잡아가고 이러지 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못마땅해 하는 마음.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해도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연히 어두움, 마귀, 악의 세력, 파괴 세력을 가정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직업을 구하고 일하십시오. 로마처럼 큰 것을 지향하지 말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길이 보이고 열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저희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러면 저들이 피합니다. 번영에 집착하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야, 뛰어내리라. 예. 그러면 너는 발꿈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도 없이 예, 부추깁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함께 춤추는 세상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분열의 영 마귀는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히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9년 됐는데 아무도 힘자랑하지 않습니다. 힘자랑. 자신을 높이고 큰 것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닮아 가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높여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나름의 빛나는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안위와 번영 크게 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신 존중하며 내 가치를 찾아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창출할 수 있는 영광을 위하여 뚜벅뚜벅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가노라면은 길이 저절로 열리고 문이 저절로 활짝활짝 내 앞에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